바루가타 야웨 엘로헤이누 멜렉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시모콜 쇼파르 마랑의 왕 만주 예슈아 하마시약을 찬양하며 예배 드립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만민 중에서 우리를 말키제덱 대제사장 대열에 따른 축복의 백성으로 성별시켜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때를 위하여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마시엠 예슈아 하마시약 아멘. 샤바 샬롬, 샤바 샬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18번째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샤반 날입니다. 이 토라 포션 제목인 미슈파팀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종 사이 여러 가지 관계에 관한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신랑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과 신부된 우리들과의 관계는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슈파 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법규 미슈파 팀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언약과 율법입니다. 이것은 이 이슈는 그냥 크리스천이티에서 가장 혼돈된 문제뿐만 아니라 토라를 공부하는 히브리 뿌리 서클 중에서도 가장 혼돈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슈파팀을 통하여 토라에 나오는 Book of the Covenant 언약서와 토라에 나오는 율법의 책 Book of the Law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이슈를 다루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서로 다른가 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신랑 되신 예수아와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18번째 말씀 중에 이 미슈파팀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열어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라. 오늘이 벌써 출애굽기 이 시모트 말키제덱
로얄 토라의 말씀은 여섯 번째 미슈파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샤밧 거의 다 됐죠. 27일 날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커버합니다. 물론 우리가 히브리어를 출애굽기 21장에서 읽어보고 난 뒤에 토라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서와 토라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서는 어떻게 분별이 되는가?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너는 읽는 것에 전념하고 또 권하기를 힘쓰며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하는 메시지의 명령입니다. 또 지난 시간 우리가 이 토라 포신 이트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로 두고 출애굽기 19장은 그 언약서가 시내산에서 신랑 되신 예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맺어졌는가 하는 그 중요한 절차를 가바한 내용 중에 제일 첫 번째로 프로포설이죠. 야훼 하나님께서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내가 내 말과 내 언약을 잘 지키면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보물이 되고 나를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프로포설. 예수 믿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구세주요. 나는 내게 생명을 줄 자요. 나는 너를 위하여 너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렸노라. 그러니 나의 신부가 되다오. 프로포설을 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언약과 율법이 달라집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쌍방간에 합의가 있어야 돼.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언약은 언약이 아니죠.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율법의 정의를 물어봅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이라. 일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주어진 언약서를 어기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들을 살리시게 하여 그들이 싫어하든지 좋든지 그건 관계가 없죠. 일방적으로 더하여진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은 시한부입니다.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육체의 부관 이것을 맡겨둔 것이라.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오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 부분에 관한 이슈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갈라디아서는요, 언약의 책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책에 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율법과 언약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는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토라 포션, 이 오리지널 언약서가 나와 있는 토라 포션 미슈파팀을 통해 이것을 분별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 지난번에 피의 비준을 커버하지 못했죠. 이 언약이 propose, 그 다음에 agreement, 그 다음에 ratification of blood, 피의 비준이 오늘 토라 포션 미슈파팀에서 커버되고 그리고 난 뒤에 피로 비준된 것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셀리브레이팅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님, 70인과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먹고 마심의 이두 가지 케이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 언약서와 율법서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또 피의 비준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언약 확정의 먹고 마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와 우리 사이에 앞으로 이루어질 혼인식과
혼인 잔치를 준비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제 이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아를 공부하고 또 이것을 리허설하는 다른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는 이제 신부고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내가 같이 산다 하는 이와 같은 소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토라포션 미슈파팀에 나와 있는 피의 비준과 언약 확정의 먹고 마심,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 예식,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토라포션 미슈파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제가 어려서요 좋은 영어 선생을 만났습니다. 이 공군 상사 애니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제일 먼저 그 사람이 그 영어를 가지고 얘기해 Have confidence. Confidence? Confidence가 뭐예요? 자신을 가지라. 확신을 가지라.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라포션 지난주일에 우리가 17번째 이트로와 오늘 18번째 미슈파팀을 통하여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제일 먼저 이 미슈파팀 이 제목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21장 1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왜 엘레 이것이 한미슈파팀 법규니라. 아쉐르 타심 세울 리프네헴 너의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주인과 노비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의 내용을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토라포션 미슈파팀입니다. 이 미슈파팀 이 히브리어의 어원은 샤팟. 근데 샤팟하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면은요, 이제 법적인 이 다툼과 이런 내용들 중에 제일 야당의 대표가 이제 구속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판결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의 이 지금 한국의 일반적인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바른 판단과 판결을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오늘 그 판결 이것이 미슈파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뚤어진 것을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세워놓는다 하는 것이 미슈파팀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의 미슈파팀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열린 맴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닫힌 맴으로 끝납니다. 이제 그 맴의 속성상 열렸다는 것은 계시가 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미슈파팀이 언젠가는 닫힙니다. 그래서 맨 끝자 맴이 닫힌 맴입니다. 미슈파팀의 목적은 말키제덱 언약의 왕실 토라, 즉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부를 단장시키는 목적으로 오늘 이 미슈파팀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시편 97편 1절에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파운데이션, 예소드. 이 미슈파팀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미슈파팀은 율법서가 아니라 언약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십계명 율법이 아니에요. 언약입니다.
오늘 나오는 모든 내용도 전부 언약입니다. 그래서 세펠 하브리트, 토라 포션 미슈파팀 법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누구든지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 그런 말미암아 같이 언약을 맺은 모든 백성들의 헌신에 따른 삶을 이 세펠 하브리트 언약서를 통하여 신부단장을 시켜줍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가운데 아까도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출애굽기 21장은 사람을 존중하라. 그러니까 종이 있다. 또 누가 있다. 사람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모든 관계를 여기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2장 20절부터 23절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야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또 출애굽기 두려워하라. 출애굽기 23장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출애굽기 23장은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일 계명이죠. 이첫 번째로 미슈파팀 이 단어가 나온 것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의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해 말한 일을 이루려 합니다.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도 공도를 바탕으로 언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0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따르면 그 삶을 얻게 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은 이 기회를 놓친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이 미슈파팀이고 이것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샤파트 재판장입니다. 재판장. 이 샤파트의 히브리어 세 글자 쉰, 페이, 텟 이것은 여기에서 그대로 재판장은 뱀의 테트죠. 그 다음에 페이 입, 이 모양 같죠. 입을 부순 자다. 재판장은 사탄의 거짓말. 이 입으로 막 사람들 거짓말하고 참소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격하는 이 샤파트 뱀의 입을 부수는 자이다. 똑같이 어피서 샤타르가 있죠. 신. 그 다음에 테타고 레이신데 이 레이신은 머리죠. 그래서 지도자는 어피서는 뱀의 머리통을 부수는 자다. 이게 재판장들과 지도자 전부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의 언어인 이 히브리 단어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뜻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미슈파팀 샤파트인데 어떨 때는 명령으로 나오고 어떨 때는 법규로 나오고 어떨 때는 지시사항으로 나오는데 제가 몇년 전에 이 도표를 작성을 해서 오늘 토라 포션 미슈파팀 이게 저지먼트다. 법규 미슈파트. 미슈파트는 단수고 미슈파팀은 복수죠. 그런데 우리가 토라를 미스바라고 하죠. 미스바 명령. 그러니까 바 미스바. 바 미스바. 하나님의 명령을 어카운트.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의 이슈를 핸들할 수 있는 나이. 그것을 커맨먼트. 미스바라고 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토라를 공부하게 되면은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내용인데 그것은 좀 비밀에 속한 건데 그런 것은 여기서 나오는 스테트 후카트입니다. 쿠킴 복수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시사항 로. 그래서 토라는 율법으로만 단일적으로 포함된 뜻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양육시키기 위하여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시사항을 내는 것이 도라다. 그래서 도라, 복수는 도로. 이네 가지의 내용들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시게 되면 번역판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에게는 큰 분별이 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소개해드렸던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 미슈파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서가 작성이 되죠. 그런데 이 말키제덱 약속의 이 언약을 우리가 반드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런 게 전부 말키제덱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지난주 토라 포션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며 또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 이게 전부 같은 내용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계시록 5장 10절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또 왕노트하리로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서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 좋습니다. 또 지난주일에 창세기 12장은 맹세 언약이요. 창세기 15장은 약속의 언약이요. 조건부 언약이죠. 이건 무조건적인. 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출애굽기 지난주일부터 공부했던 출애굽기 19장부터 오늘 토라 포션 미슈파팀에 나오는 24장까지는 약속의 언약의 체계 응답이라고 뭡니까? 이 토라 포션이 작성된 그 430년 전에 이 시내산 사건 430년 오리지날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하신다고 그러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오늘 가바는 24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언약을 응답으로 주시고 백성들 앞에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십니다. 이제 예수와의 피 때문에 Renewed Covenant, 새 언약이 나오죠. 예레미야서 3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의 어린 양의 혼인, 계약. 이것들은 다섯 가지의 약속의 언약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예수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닫지 못할 때 의심이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은 남녀들이 만나서 서로 교제할 때도 어쩔 때는 참 좋을 때가 있지만 어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심이 생깁니다. 근데 그 의심이 날때 가장 이것을 이 데미지 컨트롤 할수 있는 것이 서로 약속입니다. 약속.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 결혼이 깨어질 때 위기에 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할 때 서로 어떠한 언약을 맺었는가. 그래서 이것이 예수와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이 관계를 항상 이 강한 이 뿌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이 다섯 가지 약속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을 통하여 피뿌림의 비준을 가방 그리고 24장 9절에서 11절에서 언약 확정의 먹고 마시. 그런데 이 모든 관계는 언제나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들어가. 특별히 출애굽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맹세 언약을 받고 난 뒤에 엄청난 이 도전을 받죠. 나라와 그 땅과 백성들을 약속받았으니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그런데 뭔가 좀 개런티가 필요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나에게 개런티를 주세요. 개런티.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창세기 15장에 짐승들을 가져오너라. 그 짐승을 내가 한 반자를 다 잘라라. 그 반자를 자를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소, 양, 이 염소, 이 짐승을 싹 가를 때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흘립니다. 피가 흘립니다. 그래서 이 반자를 딱 잘라놓고 난 뒤에 이것을 서로 마주보게 해가지고
거기에 불타는 횃불이 휘청 지나가.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가봤을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의 현현 예수와 하마시아에게 나타나심을 뭘로 합니까? 막 불이 나타나고 뭐 천둥이 나고 뭐 소리가 나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그 갈라놓은 그 짐승의 중간을 휙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처음에는 맹세 언약입니다. 내가 너와 이렇게 맹세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6장 3절과 같이 이 맹세에 확정이 되는 끝이 되는 게 뭡니까? 높은 자와 같이 이렇게 높은 자와 함께 이게 맹세를 맺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것을 하실 때 하나님과 하나님이 서로 맹세를 하셨어요. 그 맹세 때문에 이 둘 중에 이렇게 쌍방간에 언약을 맺은 사람끼리는 누군가가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피를 흘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그 피를 누가 흘리십니까? 지나가는 횃불을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이 하나님께서 이 맹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은 분명히 인간들이 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피를 흘려야 돼. 저기 19장에도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어야 돼.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그 언약의 피를 휘둘러하신 맹세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피를 흘립니다. 이게 개런티입니다. 개런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개런티입니까? 그래서 그 피뿌림의 비준을 오늘 카바를 하고 언약 확정의 마심이 전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아브라함의 오리지널 언약 창세기 10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항상 이 언약의 5대 기준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언약과 율법의 차이를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 430년 전에 주어진 언약을 430년 후에 더하여진 율법이 이것을 파괴하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서신을 통하여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예배서도 그렇고 오늘은 특별히 언약과 율법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토라를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쌍방 간에 합의가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어기면은 피를 흘려야 되고 그 피를 흘리는 분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를 하신 그 책임 때문에 끝내 인간들에게 죄짐을 짓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에게 피를 흘리는 일을 마다하지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임을 지신 개런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언약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드시 피의 비준이 있어야 되는 언약은 약속의 언약. 뭐 소금 언약 무슨 언약? 언약 많아요. 그러나 피해 비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확신시켜주는 이 결혼계약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이 약속의 언약 이것은 반드시 피를 개런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때
이제 보통 가장 흔한 그 행위가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여기서 한 가지 구별할 내용이 있습니다. 말키제덱 왕국은 제사장 왕국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변질이 됩니까? 출애굽기 32장 그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무슨 제사 시스템이 생겨납니까? 무슨 하나님과 우리 삶에 드는 제사장 시스템이 더하여집니다. 오리지널 말키제덱 언약이 이제 언약으로 파기되니까 그들을 살려내게 하여 더하여진 율법 가운데 하나가 제사 시스템.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키제덱 언약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아하론의 자손만 되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은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혈통으로 아하론의 자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아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이방 나라에 아브라함이 많은 예수아의 축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토라를 공부하는 일꾼들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토라 서클, 토라를 공부하는 분들은 토라의 언약서와 토라의 율법서를 같은 것으로 보는 실수를 피해야 됩니다. 그것을 혼동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적에 부끄러운 제사장으로 설 것인지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설 것인지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는 토라 포션, 말키제덱 왕실 토라 출애굽기의 언약 서라는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되는 토라의 언약서와 또 토라의 율법서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그 차이는 어디 있는가를 몇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율법서는 예수께서 오셔서 메시아닉 개혁을 할 때까지 육체를 위해서 서로 쌍방간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된 규칙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메시아닉 개혁을 할 때까지.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시한부입니다. 시한부. 그래서 예수께서 초림하신 것을 믿는 분들하고 예수께서 초림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고 다시 오실 메시아만 믿는 분하고 그 차이가 있죠.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예수아에서 초림을 믿는 1등 신부들입니다. 이 크리스찬이티는 예수아에 오신 것을 너무나도 다잘 믿고 예수아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아를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아의 초림을 믿는 분들은 예수아께서 개혁을 하셨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쌍방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된 규칙에 반드시 언약과 분별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개혁할 때까지. 그래서 이 개혁을 많은 분들은 예수아의 초림하고 혼동을 하는 분들. 예수아께서 초림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개혁이죠, 개혁.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15장의 쌍방간에
이 짐승을 다 갈라놓고 난 뒤에 피를 흘린 그 내용을 누가 흘리신 그 피를 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많은 짐승의 폐로는 이것을 할수 없었어. 단번에 자기의 피로 이것을 satisfy, 만족시켜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다. 대개혁입니다. 대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제사 시스템 중에서요. 엄청난 개혁입니다. 개혁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다섯 가지 제사가 있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언약서를 피로 비준하고 또 언약서의 축복을 위해서, 축하를 위해서 먹고 마실 때는 올라, 번제, 그 다음에 셜라밈, 화목제, 이두 가지. 거기에서 두 가지 제사에서 온 피를 양푼에 담아가, 여러 당푼에 담고, 또그 위에 반절은 모세가, 백성들 뿌렸습니다. 피 뿌렸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 언약에서, 언약서와 피는 뺄래야 뗄 놈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서와 창세기 15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가져다가 반절을 쪼개고 마주로 와놓고 그 중간을 그피 흘린 그 중간을 횃불로 쫙 하나님께 지나가시는 책임을 지고 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문맥을 보십시다. 여기에 먹고 마시는 육체 예법의 그 콘텍스트에 11절에 날 기대지 왜? 예수의 피하고 짐승의 피가 다르다 이거. 레위 계통의 제사의 피와 말키제덱 대제사장의 그 다른 예수의 피와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레위 계통의 시스템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 대개혁입니다. 대개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예수의 피 없이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통해 피로 지금 나는 신부로서 주님 앞에 담대히 설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오산이죠, 오산이죠. 오늘 거룩한 루악 하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분별의 영을 주셔서 예수아를 택하십시오. 예수아의 피를 붙잡으십시오.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과 피는 같이 갑니다. 그러나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의 그 약속은 피에 비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와께서 오셔서 메시아의 계획을 단행하신 후부터는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2장에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맹세하시고 세우신 아브라함과 맺은 무조건적인 언약에 첨부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맹세는 모든 쌍방간에 서로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최후 확정입니다.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피리어드. 여기서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의 언약은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430년 후에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부과된 그 율법이 이것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또두 번째, 율법서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범법함으로 더해야 될 것을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토라를 딱 읽을 적에 여기에 나오는 언약과 율법이 있는데 언약은 약속으로 되어 주고 하나님께서 개런티를 하신 거고
율법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학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초등교사, 그 유치원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히브리서에 보면은 개혁할 때까지. 갈라디아서 3장에는 자손이 오시기까지 시한부입니다. 시한. 그래서 예수와의 초림의 사건이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왕권도 마찬가지야. 왕권도 창세기 49장에 보면 왕권은 어떻게 변화가 왔습니까? 49장 10절에 국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을.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왕을 말해요. 왕. 그래서 말키제덱의 특징은요, 왕도 되고 제사장도. 제가 어제 도표를 말씀드린 이유가 출애굽기 19장, 그 다음에 베드로전 후서 2장, 계시록 1장, 계시록 5장, 거기에 나오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왕노릇하고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언약서와 율법서를 분별하면서 많은 것들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제사장 시스템을 분별합니다. 왜 제가 왕실 토라 말기제덕을 강조하냐면, 너무가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육체에 부과된 이것은 너무 우리가 양이 또 많죠. 굉장히 많죠. 막 레위기 전체 있고 민수기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그만 휩쓸려 가지고 분별을 놓치기 때문에 이 분별은 오늘 토라 포션을 통하여 바로 잡게 됩니다. 율법서는 예수학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어떤 어린아이들은 일일이 유치원에서 밥도 먹여줘야 먹고 글씨를 쓰려고 연필을 손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종이를 갖다주고 이거 써라 하는 어린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그 선생님의 지시가 필요 없어요. 한번 탁 하다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하고 일일이 예수님께서 초등교사를 통하여 이렇게 해야 하는 두 종류로 딱 갈라집니다. 언약은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의의를 가져. 아브라함이 할례도 받기 전에요. 석감지전 할례를 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더라. 큰 차이죠. 그런데 범법함으로 더해진 레위기 등의 시스템이 모든 율법의 시스템은 예수학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던, 우리가 예수와의 말키제덱 시스템으로 들어간 후부터는 우리는 더 이상 레위 계통의 시스템에 있지 아니하도다. 만약, 네 번째입니다. 언약서 인정하지 않고 율법서로 인하여 만약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면은 예수와의 피 흘림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 이 피의 주제는요, blood, 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이 피의 관계가 또 육신의 이 건강 전체를 커버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영적인 용어예요. 그러면서도 육체적으로 아주 크리티컬합니다, 여러분. 이 피에 대한 그 이슈를 가지고
예수의 피가 왜 필요한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에 나오는 서로 쌍방간의 합의를 통한 언약서, 쌍방간이 아닌 일방적으로 세금 매기듯이 주어진 율법을 분별하면서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을 헛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언약을 붙잡지 아니하면 예수와의 피 흘림을 헛되게 만드는 엄청난 아주 치명적인 과오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일 율법서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면 모시아 예수와의 죽음이 헛된 것이고 짜딧 의인은 절대로 율법서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말기제덱 언약으로 옵니다. 왜? 하나님이 개런티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개런티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히브리서 7장 11절에 명쾌하게 이두 시스템, 언약과 율법을 제사 직분으로 설명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그래서 여기에 율법서 레위기통의 제사 직분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죠.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하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염소의 피는 안 되니까 임시 땜빵 치는 그냥 예수의 피는 영원합니다.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헛되게 하면 안 되고 예수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하는 잘못을 피해야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나오는 약속의 다섯 번째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 약속에서 난 우리들에게 주어진 유업입니다. 유업. 갈라디아서 3장 다시 갑니다.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베네핏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서를 통하여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큰 차이가 나죠. 큰 차이가 나죠. 그리고 명확하죠. 또 에베소서 2장 12절을 말할 적에 제가 항상 약속의 언약 Promise of the Covenant를 강조합니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언약을 생각할 적마다 출애굽기 정정합니다. 창세기 15장을 연결시키죠. 서로 뗄래야 뗄수 없다고 하죠. 왜? 예수께서 맹세하신 그 맹세를 본인이 그것을 직접 하신 개런트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언약과 또 연결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약속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거기다 부착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 언약과 피는 같이 갑니다. 그래 율법은 효력이 없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것이 예수와의 육신을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실상 처리하면 죽으러 오셨어요. 피를 확정하시고 오셨어요. 왜? 우리가 전부 육체 우리가 육신을 있는 동안 죄를 졌기 때문에 육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영으로만 계셔서 그 피를 사신 것을
하나밖에 없는 예시와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내가지고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것을 이룩하시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욥으로 주어진 약속의 언약들은 창세기 12장의 맹세가 그렇고 창세기 15장의 약속의 언약이 그렇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언약서가 그렇고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 돌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새 언약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계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피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와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 각자 한 사람에게 주어진 유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섯 가지 약속의 언약대는 말키제덱 언약이요. 말키제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 직분이요. 레위기 통해 제사 직분에서는 주어진 율법서요. 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이슈는 율법 책이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갈라디아서의 이슈는 언약서가 아니라 율법서입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 미슈파팀은 예수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가장 확정시켜주는 아주 그냥 이 축복의 이 패키지입니다. 의심이 생길 때, 마음의 동요가 생길 때, 마음의 혼동이 올 때, 신앙생활의 방향을 찾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출애굽기 이 토라 포션 17번째 이트로와 토라 포션 미슈파팀을 한 자리에서 쭉 읽으시고 19장부터 24장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은 구석구석의 그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프로포스를 하셨고 여러분들은 내가 일생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겠습니다. 그 결심했던 그 첫사랑의 사건을 기억하시고 또 이것을 확정시켜 예수께서 피로 빚으로 나시고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육신적으로 만나서 그 아름다운 옷을 입으신 영광의 옷을 입으신 신랑 되신 예수와를 눈앞에 만나봐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혼인 계약과 혼인식과 혼인 잔치를 벌리게 되는 확실한 증거의 메시지를 이 토라 포션으로 삼으셔서 영광의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당당하게 왕 같은 제사장의 반열의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토라 포션 미슈파팀을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웨 엘로헤이누 멜레카오나 만왕의 왕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예수와 하마시약을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지난 시간 토라 포션 이토로와 오늘 18번째 토라 포션 미슈파팀 이 패키지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언약서와 율법서를 혼동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참소와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확실한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을 도와 주시는 엄청난 양의 진리의 발림을 우리의 육신으로는 잘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핸들할 수가 없습니다. 우루와 카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닫혀진 마음과 심령을 이 시간에 열어주시고 이것을 받게 하여 주시고 심령에 기록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 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약속의 확실한 증거의 메시지를 오늘 시간 확실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성막도 공부를 했고 성막에 나와 있는 그 기구 중에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보면 우리가 더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언약서와 율법을 분별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언약서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서는 언약궤 바깥 옆에 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진 이 주제가 더 이상 혼동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오고 확신을 가져오고 또한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더욱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두꺼워져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마귀들의 모든 공격에서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흑암의 권세들을 향하여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방패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혜로 삼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커버한 언약의 의미, 율법의 뜻, 이 두 이슈를 분명히 분명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예수와 아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레카 야웨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웨 파나바에 레이카 비호네카 이사야외 파나바의 레이카 메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다. 하라 쉼 예수와 아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샤바 샬롬 할렐루야 아멘.